빙의끝을 했는데 계속 여전히 아파. 옳았구나, 잘 걸렸구나. 놓고 다시 해야 된다. 그럼 매번 매년 나는 뭔만 하고 살아요? 붓을 하고 나서도 효과가 없어진다고 하시는 네. 분들도 꽤 많아요. 네.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인데 굿을 해서 효과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 굿 목을 잘못 잡는 경우가 많아요. 효과가 제일 빠른 굿은 심굿과 병굿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병굿은 미친 굿, 빙의굿이에요. 인간이 아파서 병을 조금만 길게 이어주세요, 아니면 돌아가시기 전까지 편하게 살게 해주세요 라는 것도 병굿의 하나인데, 그거는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없고 명이 정해진 거를 많이 늘릴 수 없어요. 나중에 돼서야 정말 그걸 해서 내가 1년밖에 선고를 못 받았는데 3년을 살았네? 이럴 수 있는 거고, 나중에 후에 진단을 받고 결론이 그래도 한참 있어야 나오잖아. 근데 신굿과 미친 굿은 날만 잡아도 벌써 변화가 오거든. 조상의 가물이 씌었다든가, 안 좋은 귀신이 씌었다든가, 밥을 못 먹는다든가, 이런 거는 조리만 잡아놔도 음식이 넘어가고 얼굴이 좀 맑아진단 말이야. 그거는 바로 효과가 나타나죠. 근데 제일 덕이 없었어요 말씀하시는 굿 중에 하나가 재수굿이에요. 재수굿은 내가 재수를 봐야 덕을 본 거잖아. 근데 재수굿하고 1년이 지났어. 근데 그냥 나 똑같아. 그럼 굿도 없다 소리가 나오죠. 재수굿 하기 전에 혹시나 그 집에 상인 상문이 끼진 않았을까, 누가 아픈 사람은 없을까, 아니면 조상 중에 회원이 안 된 사람이 있을까, 이거를 잘 봐줘야 돼요. 돌아가신 분을 제껴두고 재수 보자고, 나 좋자고 재수를 받아달라고 운만 열어달래. 턱을 보기가 좀 더디죠. 군 몫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굿덕이 빨라지냐 늦어지냐, 이게 되게 틀린 것 같더라고. 제가 해보니까 그래. 이 집에 오늘 조상 메인이 누구지? 그 조상 중에 제일 앞을 막고 제일 안 좋고 험한 사람이 누굴까? 그러니까 이 사람만 달래지면 이 집의 재수가 좋아질 것 같다. 이거를 잘 잡아야 되는 거죠. 뭐 자기가 빙의굿을 했는데 계속 여전히 아파. 어느 무당이든 100% 너 그 집에서 굿 잘못했다? 소리 하겠죠. 잘못됐다라고 하기 이전에 아, 공을 좀 더 드려야 되는 집인가 보구나. 아니면 몫이 대체로 안 잡혔구나. 조상이 다 젖혀지진 않았구나. 그러면 다시 어떻게 풀어드릴까요? 라고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무조건 굿이 뒤집어졌어, 나 잘못됐어, 옳았구나, 잘 걸렸구나, 너 그 다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가지. 이렇게 되니까 제갓집들도 무당을 못 믿게 되고, 그러면 나도 안 좋고 제갓집도 별로 덕을 볼 수가 없어요. 나는 귀신은 꽁돈은 안 먹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굿덕이 없다 라고 말은 안 하고 싶어요. 무언가 그해 안 좋은 일을 하나라도 막아는 줬을 거야. 만약에 내가 재수굿을 하는 거는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돈이 다른 애보다 많이 벌리지 않았어. 근데 그냥 쏘쏘했어. 그래도 그 안에 뭔가 덕이 있었을 거라고 난 생각을 한다는 거지. 그리고 공은 쌓여요. 확실히 굿을 처음 하는 집과 조상을 처음 풀어주는 집과 계속 풀어줬던 집은 우리가 굿을 하면서도 느낌이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굿덕이 없다라기보다는 굿을 했으나 내가 좀 더디 보는 사람이거나 조상이 좀 덜 풀렸거나,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하겠지. 그럼 매번 매년 나는 굿만 하고 살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우리 집 제갓집 한 분이 공수를 어떻게 나갔냐면, 공수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시더니 예, 이제는 옷을 네가 너무 많이 해줘서 내가 무거워서 들고도 못 가겄다, 이제 그만해줘도 된다, 이랬어. 근데 꼭 한번 했기 때문에 또 계속 너는 굿해야 돼, 이래서 무서워서 굿을 안 하신다, 이것도 잘못된 상식이고, 굿덕이 완전히 없다, 뒤집어졌다, 그 이유는 몫을 잘못 잡지 않았냐는 거지. 무당들마다 각자 당신 조상에서 내려오셔서 명패를 잡고 당신이 모시는 신이 있으니까 푸는 방식이 틀리단 말이야. 진짜 귀에 갈면 귀걸이, 코에 갈면 코걸이야. 그러니까 굿덕이라는 거는 하는 사람 마음과 받는 사람의 마음이 어떠냐가 가장 중요하지. 그러니까 내가 이 굿을 해서 엄청나게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 안 됐을 때는 굿덕이 없다는 소리가 100% 나오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굿이라는 행사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일생에 단 한 번씩이라도 경험을 하실 기회가 생기신다면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 좋은 데 가시고, 혹은 내 일신 동기 편해지고 어머니 아버지 편해지신다면 일생에 한두 번쯤은 내가 해봐도 괜찮아, 이런 편안한 마음으로 계신다면 아마 굿덕이 뭔지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굿덕이 없다, 굿을 잘못했다 이런 거에 꽂혀서 자꾸
다른 무당집을 찾아다니면서 계속 군만하지 마시고, 만약에 내가 손을 잡았던 선생님하고 일을 했는데 약간 덕이 없는 것 같다 그러면 그 선생님하고 다시 상의를 해서 뭐가 덜 풀렸는지, 뒤가 뭐가 조금 안 맑아졌는지 이렇게 해서 상의를 해서 풀고 나가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빵야!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세요.